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베테랑스데이 기념식에서 참전용사를 위한 복지 혜택을 더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미국 각 지역과 한국 용산기지 미 8군에서도 기념행사가 열려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노승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재향군인의 날,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습니다. 대통령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참전 재향군인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위한 일자리가 커뮤니티 차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복지 혜택도 지속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Our tributes today will ring hollow if we do not ensure that our veterans receive the care that you have earned and that you deserve. The good news is that in recent years we've made historic investments to boost the VA budget, and we are going to keep investing in the facilities and the physicians and the staff to make sure that our veterans get the care that you need when you need it. That is our obligation, and we are not going to let up. 참전 용사들은 전우들의 생사를 일일이 확인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We fought for this country even though everything was segregated back then. But I love this country, the greatest country in the world. LA 한인 사회에서도 참전 용사들을 위한 기념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1, 2차 대전은 물론 한국전, 월남전까지 생각하면서 희생된 이 전쟁 희생자들 내지 재향군인들을 감사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한국 용산기지 미8군 전쟁 추모비 앞에서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식이 한미 참전용사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습니다. Likewise, those who have served and continue to serve in our military have helped make America what it is today, the land of the free and the home of the brave. We must ensure our descendants understand this and honor veterans not only on Veterans Day, but every day. 베테랑스 데이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연합군 승전의 날로 당시 연합군으로 참전했던 모든 국가가 이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승욱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96년 전통의 뉴욕 베테랑스 데이 퍼레이드가 맨하탄 5에브뉴에서 성대하게 펼쳐졌습니다. 이날 퍼레이드엔 2만 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김일강 통신원이 취재했습니다. 뉴욕 맨하탄 5에비뉴, 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을 기념하는 뉴욕 베테랑스 데이 퍼레이드. 맨하탄 5에비뉴에서 진행된 이번 퍼레이드에는 한국전을 비롯해 수많은 전투에 참전했던 용사들과 가족, 그리고 사관생도와 현역 군인들이 함께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지금의 오늘의 베테랑스데이를 맞이해서 더욱더 영광스럽고 해병대로서 월남전쟁에서 살아있으면서 이렇게 우리의 민족과 국가를 위해서 국회 선양했다는 것이 한층 더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도에 나온 시민들도 성조기를 흔들며 나라를 지킨 영웅들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I think they get some support, but we still need to continue to support them every single day. 이번 뉴욕 베테랑스 데이 퍼레이드는 한국전쟁 참전용사회 등 250여 개 단체에서 2만 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올해로 96회,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베테랑스 데이 퍼레이드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이른바 오프라인 결제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가 미숙한 아시안과 한인 업소들이 그 범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카드 결제 단말기에서 인쇄돼 나오는 영수증. 얼핏 봐선 일반 영수증과 비슷하지만 이는 최종 승인이 되지 않은 오프라인 결제 영수증입니다. 오프라인 결제, 쉽게 말해 단말기 회선을 통해 카드 결제 승인을 바로 받지 않고 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복 구매 또는 고액 결제 시 은행으로부터 카드 사용에 대한 사전 승인 번호를 받아 결제할 수 있도록 한 안전장치인데 오히려 이것이 사기 범죄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구형 카드 단말기의 경우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오프라인 모드가 되며 최신형 역시 익숙한 조작 두세 번으로 오프라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이라고 딱 써 있어요. 그러면 오프라인이라는 걸 그냥 누르고 그다음에 뭐 주인분들이 이렇게 좀 바로 이걸 카드 계속 보고 계시지 않잖아요. 그때 자기가 이거 딱 누른 상태에서 카드 딱 줘버리면은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한 세일이기 때문에 이제 그게 사기 세일이 되는 거죠. 피해 업소들은 대부분 보석상과 안경점 등 단가가 높은 물건을 취급하는 곳입니다. 특히 영어가 서툴고 단말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업주라면 사기 행각에 걸려들기 쉽다는 지적입니다. 뒤늦게 은행 또는 카드 회사 측이 연락을 취해도 이미 물건을 판매한 이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 카드는 카드 발급 은행에 직접 전화를 해야 한다 이러면서 미리 같이 준비된 공범에게 이제 전화를 하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전화를 하게 되면은 아무 번호나 또 이제 여섯 디지트 자리를 주겠죠. 그러면 그 번호를 가지고 나서 다시 가맹점 멀천분들한테 업주들에게 이렇게 오프라인 세일을 하라고 유도해서 결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오프라인 결제 사기는 특히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이맘때 가장 기승을 부립니다. 카드 회사들은 업주들에게 지급 승인이 안 되는 카드의 경우 현금 결제를 유도할 것과 카드 입력 등 손님이 직접 단말기를 다룰 경우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영화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13살 소년이 자신의 집으로 침입하려던 2인조 강도를 총으로 쏘아 물리쳤는데요. 그중 강도 한 명은 소년이 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이주원 특파원입니다. 지난 10일 오후 1시 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한 가정집에 수상한 차량이 접근하더니 건장한 남성 2명이 내렸습니다. 뒷문을 통해 침입하려는 무장 강도였습니다. 당시 집안에는 13살 소년 혼자였습니다. 이들을 본 소년은 재빨리 엄마의 산탄총을 갖고 와 뒷문을 향해 여러 발을 발사했습니다. We heard like four or five gunshots coming from the back and then a car creeping from the backyard and it went slow and then dude come in the front door and he just started shooting his gun. So I ducked down and she ran in out. 소년의 사격에 당황한 강도들은 갖고 있던 권총까지 떨어뜨리며 달아났습니다. 한 명은 소년이 쏜 총에 맞아 숨졌고 체포된 다른 한 명은 1급 강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살해 협박과 강도 등 여러 개의 범죄 전과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총을 쏜 소년은 무사했습니다. 소년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총 쏘는 법을 가르친 적은 없지만 위기 상황에서 필요하면 총을 쏘라는 말은 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주환입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 위원들이 연말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IMF는 미국이 확실한 물가 상승의 신호가 나온 뒤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다시 한번 신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 우려와 유가 폭락 등으로 뉴욕과 유럽 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박에스터 특파원입니다. 미 중앙은행 연준 위원들이 오늘 12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두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장은 금리 인상 시기를 확정할 수 없다면서도 준비가 돼간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it's quite possible that the conditions that the committee has established to begin to normalize monetary policy could soon be satisfied. 블라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장, 레커 리치몬드 연방은행장도 금리 인상에 필요한 목표들이 달성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연내 금리 인상을 반대해온 에번스 시카고 연방은행장도 금리 인상의 시기보다 속도가 중요하다고 말해 연내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들은 다만 12월까지의 추가 경제 지표들이 최종 결정의 변수고 첫 번째 인상 뒤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IMF는 미국이 확실한 물가 상승의 신호가 나온 뒤 금리를 올려야 한다며 다시 한번 신중론을 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높여 신흥시장의 자금 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로 주가도 하락했습니다. 뉴욕 주요 증시는 국제 유가 하락까지 영향을 미치며 1% 이상 떨어졌습니다. 앞서 마감된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증시도 1% 훨씬 넘게 폭락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혜수입니다.
국제채권단으로부터 3차 구제금융 지원을 조건으로 긴축 정책을 펴고 있는 그리스에서 노동조합이 전국적인 파업에 돌입하면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은 구제금융 분할금 20억 유로 지급을 위해 개혁정책 이행을 점검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진현 특파원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아테네 도심에서 화염병과 최루탄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24시간 총파업에 들어간 그리스 공무원노조와 전국노동자협회 소속 노동자들이 경찰과 충돌한 것입니다. 전국노동자협회는 성명을 통해 노동계의 암흑시대를 연구하는 정부 정책에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Έχουν στερήσει την ελπίδα πια για το μέλλον σε κάθε Έλληνα. Και εμείς είμαστε κάποια ηλικία. Τα παιδιά που υπάρχουν πίσω, γιατί εργάζομαι με παιδιά. 이번 파업으로 국내선 항공은 34편이 결항됐고 아테네 지하철은 전면 중단됐으며 본토와 섬으로 오가는 백길도 끊겼습니다. 또한 박물관과 유적지 관람이 중단돼 관광객들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Disappointing, but I can understand with, you know, people feeling high tensions about political aspects that I understand where they're coming from. 한편 그리스 정부와 국제채권단은 3차 구제금융 분할금인 20억 유로를 지급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양측은 은행의 압류주택 공매와 사립교육기관 부가가치세 등 여러 쟁점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이에 앞서 유로존 재무장관들이 그리스 정부가 약속한 개혁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20억 유로 지급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박진현입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 하면 영세 중립국이자 예술의 도시로 유명한 곳인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런 이미지와는 어울리지 않게 총기 보유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알아봤습니다. 이민호 특파원입니다. 비엔나의 한 총기 판매점. 새롭게 총기를 구입하려는 고객들로 북적입니다. 몇 달 전부터 수도인 비엔나를 중심으로 총기를 보유하려는 움직임이 시민들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Also wir haben viele neue Kunden, die vielleicht vorher noch nie bei uns im Geschäft waren. Es kaufen aber auch viele Polizisten Privatwaffen. 남녀 구분 없이 사격 연습에 열중입니다. 총기를 보유한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사격 연습장도 만원입니다. 올해 오스트리아에서 등록된 총기 보유자 수는 25만여 명. 지난해 1만 4천여 명에 비해 20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등록이 필요 없는 엽총은 없어서 못 팔 정도입니다. 난민 유입으로 범죄가 늘어날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너도나도 앞다퉈 호신용 총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Und wenn man sich bitte das anschaut, was auf der Grenze passiert, wo drei Polizisten stehen und die werden überrollt. 여기에 난민들이 상점을 약탈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루머가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총기 보유 열풍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이민우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면서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0원 30전입니다. 목요일 밤 KBS 아메리카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